귀여운 인형 만들기. 새벽에 이왕 방송 킨 거 얼른 된 아이 보여주기. 얘는 꼬다랗기. 저는 어떤 걸로 만들 거냐? 저번에 쓰고 남은 저는 활용하기. 먼저 인형을 준비. 인형을 준비하고 또 나이즈는 천 준비. 사이즈는 어떻게 맞추냐? 요렇게 맞추기. 둥글게 돌리기. 인형 침대가 돼버려 침낭처럼 보이기. 위로가 침대 꽂았기. 가위 가져오기. 가위 안 보이기. 뒤져보기. 뒤져도 안 나오기. 가위가 어딨을까? 가위. 가위 같은 천을 자를 수 없는데. 벌써부터 컨텐츠가 많이 벌어졌다. 가위가 어디 갔을까? 현미실 안녕 여러분. 제가 어떻게든 찾아볼게요. 갑자기 던져보니까 겁나 귀여운데. 이게 언니가 똑같은 천으로 만든 거라 좀 허접해 보일 수 있는데, 여러 개 그래도 오늘 만들어줬네요. 5,000원 지금 비싸지만. 세 마리나 만들었는데, 물론 하나는 한 자리가 없지만. 자꾸 이제 쓰러지면 안 돼. 돌려서 가위가 어디 있는지도 못 찾아. 아까 내가 썼는데 그냥. 그럼 이제 찾았죠. 찾았어요. 그러면은 요 아이의 천이 지금 이 부분을 다 안 쓰거든요. 여기부터 잘라내줄 거예요. 일직선으로 잘라줍시다. 쉽게 사는 건 재미없어 빙고. 하는 게 뭐라고 이렇게 날 힘들게 하는 건. 아저씨 같은 노래 부르고 금방 잘랐어요. 이 부분을 만들어주고 쉽게 만드는 비주얼이에요. 나름 귀엽습니다. 저는 다이소에서 예전에 산 거고요. 이렇게 해서 입으로 못 사내갖고 말아서 애기처럼 갖고 다니고 싶은 귀여움인데요. 근데 옷을 만들 거니까 그러진 않을 거예요. 옷을 어떻게 쉽게 만드냐. 우선 이렇게 한 바퀴 돌린 다음에 부분을 잘라주세요. 일직선으로 잘라. 남은 천은 이 부분으로 써도 될 것 같아요. 잘라내면 이렇게 쉽게 잘리거든요. 모양이 조금 울퉁불퉁 지글지글 삐뚤빼뚤하긴 하지만 대충 잘라서 그래요. 그리고 사실 바느질 해도 되고 원단을 잘라서 해도 되고 그림 그려놓고 표시해서 바느질 해도 되는데 저는 쉽게 만들 거라 귀차니즘이 떨어서 그렇게 안 만들 거거든요. 어떻게 만들 거냐. 우선 제가 백도 책장들을 둔 적이 있는데 여기도 둔줄 겁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여기 있네. 역시 백으로를 준비합니다. 집에 굴러다니는 거 구해와서 저도 어디서 구했는지 몰라요. 넉넉하게 잘라주고요. 다음에 여기다 붙일 건데 여기 뒤에 책장에 맞추는 게 있나요? 없겠죠? 없네요. 그러면은 잘라요. 일단 자르고 두 개는 나눕니다. 다음에 얘를 여기다 붙일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붙이냐? 순간 접착제로 붙일 거예요. 접착제는 많은 양을 하면 잘 안 붙기 때문에 소량만 해주세요. 그리고 인형이랑 같이 이렇게 붙여버리면 접착제가 붙어버리거든요. 손으로 표시하고 인형을 떼줘요. 떼준 다음에 여기다가 접착제를 뿌려줍니다. 소량만 뿌려도 돼요.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베이크로가 붙을 정도만 하면 되니까. 접착제가 지금 안 나오기 시작했죠? 다 써버렸나봐요. 거의 나왔다. 조금이지만 나왔고요. 제가 힘이 부족해서 그렇지 나름 쓸만하답니다. 아직 접착제는 좀 많이 남아있어요. 많이 있을 것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접착제가 좀 덜 발라서 밑에도 고정시켜줄게요. 야, 나와라. 나왔다. 이렇게 해서 철을 고정을 시켜줍니다. 귀엽죠? 그리고 이렇게 등에다 해서 한 바퀴 돌려주면 요만큼 또 남잖아요, 철이. 여기서 요만큼만 남겨놓고 잘라줍시다.
근데 안 잘라도 되긴 하는데 선이 거치잖아. 그러고서 잘라야 돼요. 이렇게 얘는 대충 잘라도 됩니다. 꼭 일직선으로 막 예쁘게 안 잘라도 되는데 전 천이 아까워서 예쁘게 잘라볼게요. 영상 설명하면서 대충 잘라갖고 예쁘게 안 잘렸는데 나름 예쁘게 잘렸어요. 칫솔을 앞에 쳐서 잘라버릴 뻔했어. 큰일 날 뻔했다. 조심하자. 천이는 약한 천이다. 이렇게 해서요 여기다가도 벨크로를 붙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벨크로가 이렇게 붙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붙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이쪽이 앞으로 오게 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요거 그래서 여기다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손으로 역시 잡아서 표시를 하고 도착제를 뿌려줄게요. 또 인형에 묻지 않게 조심조심 뿌려주세요. 아 귀찮아. 난 이걸로도 귀찮아서 어떻게 다녀. 사는 게 신기한 소금씨. 인형을 결국 바닥에 던져버리는 인성. 사실 실수를 놓친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다. 짠해 짠해.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짠해. 나와. 나오란 말이야. 이 접착지네 시간. 다 써가니까는 안에 많이 남은 것 같아.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정말. 제가 전에 한번 쏟은 적이 있어서 도착지를 금방 써버렸나 봅니다. 힘줘서 열심히 짠해볼게요. 저 머리는 미리 감았어요. 출근 전에 머리 감는 게 제일 고민이라 말리기도 귀찮고 힘들고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미리 감아서 좀 우울한데 마음은 안심이 좀 되네요. 일단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는데 이렇게 해서 붙이면 되거든요. 좀 붙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뒤가 뒤로 와야 돼요. 이 부분이 사실 이렇게 만들 필요 없이 그냥 바느질 하면 됩니다. 잘라내서 도안 붙이고 만들고 이유하면 되는데 저처럼 귀찮으신 분만 쓰세요. 이 사용법. 그리고 이렇게 붙였죠? 그러면 옷처럼 이렇게 감싸지거든요. 안 쓰는 천재기랑 이 실 같은 실밥들을 풀어줍시다.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건 더 쉬워요. 일단 목덜미인 부분을 잘라주면 됩니다. 저처럼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옷부분을 잘라주세요. 너 앞트임 있니? 참 쉽죠? 그리고 잘 다듬어주세요. 와 네카라. 얘는 스카프로 쓸 수 있어요. 끈으로 고정해서 만들면 귀여운 속바지가 될 수 있답니다. 오거지. 근데 이쁘게 모양을 잘라서 재활용해봅시다. 동글게 동글게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끈이 없네요. 끈이 있어야지 붙이면 딱 좋은데 노끈이 있긴 하지만 귀찮아서 꺼내기가 싫어요. 귀찮아. 일단 이렇게 했고 난 팔 부분을 잘라줘야 되거든요. 팔 부분이 어디 있는지 기억도 잘 나질 않아요. 야 너무 짧은 팔이라 쇼팔이에요. 그래서 대충 어느 정도 눌러보면 이 정도쯤에 손이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추측이야 추측. 이렇게 해서 잘라볼게요. 작게 자르면 구멍이 나잖아요. 그럼 여기 팔인 거예요. 그쵸? 팔 부분에서 반대쪽도 손으로 눌러보면 대충 감이 와요. 여기서 이만큼 동글게 동글게 소매만 조금 잘라줍시다. 그러면 팔 보여요. 팔 부분이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쵸? 팔 부분 나왔죠? 귀여워. 여기서 옷소매를 접어도 돼요. 옷 부분이 좀 부자연스럽다는 분들은. 그리고 여기 부분 남은 부분 잘라줘도 되거든요. 굳이 남겨둘 필요가 없어. 지저분하잖아요. 천이 너무 많이 나오면. 그쵸? 머리는 천이 더 많은 것 같은 소금이. 엄마 진짜 물만 되니. 얘는 턱받이용으로 쓰면 되겠다. 끈을 끈으로 만들면 되겠네. 머리는 천이 너무 아까운 소금이었다. 짠소니. 도착지를 붙여버리고 싶어. 귀찮아. 귀찮아지네. 아주 무져버렸다. 이렇게 해서
접어서 접어서 사실 이거 붙임 숫자를 아무 쪽 접기만 하면 돼. 네카라처럼 뒤에 이렇게 접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접으면 고정도 잘 돼요. 짱 귀엽죠. 그리고 위치 밑에 옷은 이제 삐뚤빼뚤 하잖아요. 밑에도 치마처럼 잘라주면 되는데요. 근데 이게 원피스는 요새 트임 원피스가 유행 아닌가요? 이렇게 해갖고 앞에를 좀 뚫어줄게요. 어머 민망해라. 귀여운 치마가 다리가 보이네. 앞트임. 옆트임도 해줄까? 옆트임은 필요 없을까? 대충 완성됐는데 치마가 조금 짝짝이잖아요? 짝짝이가 매력이 있긴 한데 너무 짝짝이면 대충 만든 티가 너무 나니까 일단 그냥만 맞춰줄게요. 여기도 좀 잘라줍시다. 다리가 잘 보이게. 얘는 이렇게 겹쳐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아, 손가락. 손가락 조심. 이렇게 모양 잘 내게 사선으로 왼쪽이랑 똑같이 모양 내서 잘라줄게요. 나 아까보다 조금 밋밋하죠? 조금만 더 앞트임을 해줄게요. 너무 망하면은 다시 하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벨크로 붙여도 돼요. 간호사 옷까지 내버렸죠? 나름 만족스럽고 뒤에도 이쁘장하게 망토같이 비틀비틀한 거 말고 뒤에도 이쁘장하게 얘는 일직선으로 사선 말고 일직선으로 잘라줍니다. 치마가 너무 짧아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덧대 테두리 부분만 적당히 잘라줄게요. 적당히만 잘라줍시다. 이렇게 잘라주면은 짠! 이쁜 인형 옷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요, 턱받이도 만든다고 했죠? 남는 천으로 만들면 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우선은 턱받이 만들 부분을 남겨두고요. 이렇게 보면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얘는 치마 단 자른 티예요. 얘는 보이게요. 필요 없는 짜투리 천이니까. 일단은 끈 길이를 맞춰봅시다. 여기서 약간 부족해요. 얘를 이어볼까요? 얘는 부족하, 얘도 부족하네요. 사실 끈으로 해서 고정시키는 게 제일 빠른데 갔다 오기 귀찮아. 이제 운영을 만드니까 귀여워. 너 좀 많이 귀엽다. 귀차니즘이 막 불러일으킨 대참사. 사실 여기 가운데를 쭉 잘라서 매크로로 찍찍해도 되는데 귀찮아요. 귀찮으시죠? 이쪽에 해놔. 재료를 가져왔어요. 아, 자꾸 쓰러져. 일단 토이실이에요. 후보의 토이실. 내가 널 목에 감아볼게. 감으면 귀엽게 될려나? 나름 귀엽다. 여기다 턱받이를 붙이면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노끈 가져왔으니까 노끈으로 해봅시다. 졸리다. 잠이 안 와. 너무 힘들어요. 색깔은 회색이 귀여울까요? 목에 감아봅시다. 졸리다. 이렇게 턱에 감고요.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세련된 갈색도 있고요. 네이비도 있고 검정도 있는데요. 전 그냥 회색으로 할게요. 사실 귀찮은 것도 길이는 늘려서 적당한 길이를 잘라줍시다. 이 정도면 되겠죠? 다음에 이게 오게 한 다음에 한번 묶어주면 될 것 같아요. 길이 미스테이크. 길이를 잘못 측정했나? 아니요, 괜찮아요. 한번 감고 적당한 것 같아. 졸려. 다음 두 번 감고 나에다 출근해야 되는데 이거 뭐 하는 짓인가 싶으면서도 두 번 감기. 일단 레드벨이었어요. 뒤에는 굳이 리본 안 해도 돼요. 뽑을 필요 없잖아요. 너 누구 보여줄 거 아니잖아. 그치? 어거지. 완전 억지. 옷 예쁘게 만들어주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치, 곰인형아? 소매가, 아니, 카라가 꼈어. 카라는 만들어줘야 해. 내 카라. 너에게 선물. 이렇게 나오게 해줘야지 돼요. 됐다. 안에 안 보이게 숨어버렸죠? 여기다 접착제로 턱받이를 만들어줘도 될 것 같은데 미스테이크. 길이가 너무 짧았어요. 마이 미스테이크 눌러볼까요? 늘어납니다. 늘어나죠? 벌써부터 늘어나버렸죠? 옷을 내리면 내려가죠? 에이 귀찮아. 잠이 온다. 잠이 와. 됐어. 저도 예전에 꿈 많고 돈도 막 많이 벌고 싶고 희망이 넘치는 20대 초반이었는데 돈을 못 버니 슬퍼져버린 2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팔라와라뿅. 귀여워. 이렇게 완성하고 턱받이를 붙여줘야 돼요. 졸려. 어디 갔어 턱받이. 나의 턱받이. 벨크로 집어넣고 턱받이. 천 어딨어 천. 아까 내가 봤는데 천이라 보면 안 되는데. 아 정말 천을 또 잃어버렸나봐요. 한숨이 나온다. 한숨이 나와. 하는 일에 다 만족하는 분은 없겠죠? 저처럼 하시는 일이 돈도 적게 벌고 막 이러면 불만도 많고 힘들고 그러실 것 같은데 저처럼 만족하는 사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자기 직업에 대해서 하고 싶어 사는 분이 없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부정적으로 점토인 건 점토 점토 눈인데 여기 있어. 나라에 떨어졌나 봐요. 아까 짜투리처럼 안 쓰는 거 났었는데 어디 갔는지 못 찾고 있어. 오늘 기분도 안 좋은데 자리라도 하고 잘까요? 그러면 안 좋은데 이건 애들이 보는 채널이 아니야. 아, 대놓고 채널에도 우울하다 적혀있잖아요. 우울증 있는 사람이 있다고. 네, 그게 저라고. 그러니까는 함부로 따라하거나 하지 마세요. 없으면 만들면 되지, 그쵸? 턱받이 없으면 내가 만들면 돼. 아 근데 턱받이가 굳이 필요한가? 아, 남는 돈도 아끼려고 한 건데 생각해보니까 턱받이 굳이 필요가 없어. 자기야 뭐. 사실 천을 잃어버려 찾기 귀찮을 뿐입니다. 그러면요 이건 아닌 것 같고 남는 천을 모아두면 돼요. 그리고 언젠간 나오겠죠. 찾기 싫어도 청소하면 나오겠죠. 이불로 쓰고 싶은 귀여움이다. 코코넷네. 원피스 똑같은 거 입고 코자자 코코넷네 하자. 김밥말이 같은데. 아휴 좋네요. 이건 이불천으로 써주면 될 것 같아요. 목걸이처럼 그냥 노끈 이렇게 그 약간 스카프처럼 스누피 마냥 남겨두고 팔 거네. 쇼팔이야 진짜로. 너도 쇼팔이야. 여기 쇼팔 쇼팔.
맞춰서 꺼내주면 돼요. 팔 부분을 이렇게 끄집어냅시다. 입체감 있고 볼륨감 있게. 너무 귀여워. 여기다 목걸이처럼 그냥 키링이나 달아줍시다. 원래 턱받이만 만들려 했는데 졸려서 정신도 없고요. 리뷰하기도 이제는 피곤해서 계속 울다 소리밖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럼. 끈적 있는 부분 정리. 나중에 따로 케이스 집어넣어서 청소할 거라 주말에 할게요. 귀찮으니까 거기다 좀 올려두겠습니다. 장식용을 딱 좋네요. 여기다가 접착제도 집어넣고 키링은 안 쓰는 거예요. 헬로키티 요걸 이렇게 달면 목걸이처럼 되는데 너무 길어요. 그러면 어떤 게 좋냐? 그러면 여기에 어딨어? 사탕 모양도 있는데 사탕 모양 키링이 있었어요. 우리 폼폼이 아 배 아파 급해. 여기 있어요. 이거 안에 달아줄까요? 여기 목에다가 목걸이처럼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도 달아주면 되는데 얘를 어떻게 다냐? 귀찮으니까요 그냥 아까 그 노끈 있죠? 얘는 천실로 할까요? 천실 두꺼운 걸로다가 가위로 잘라줍니다. 잘라주고요 여기다 여기 노끈에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꺼내주거든요, 이렇게. 털씨 묻었어. 떨어져. 이렇게 묶은 다음에, 딱 넥타이처럼 한 다음에, 요 아이를 통과시켜줄 거예요. 털실이 두꺼워서, 침을 바르든, 물을 바르든 하셔서, 통과시키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화다문이 되네요. 대충 한 밀어 올려주면 안에 있는 거 딸려 나와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딱 목에 감싸지거든요. 길이도 줄일 수 있고 늘릴 수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합쳐시켜주는 거니까 최대한 가까이 해주세요. 이렇게 한 번 더 묶어주면은 뒤로 묶어도 돼요. 솔직히 뒤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저는 앞에다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묶어줍시다. 사실 똑같은 노끈으로 해도 되는데 넥타이처럼 하고 리본처럼 하고 사실 귀찮기도 하고 해서 그냥 전 털실로 해줬어요. 리본을 묶어줄까요? 털실은 그 끝부분에 털 시실이 시실이라고 하나 그거? 풀리면은 모양이 이상해져갖고 조심하셔야지 안 풀려요. 털실 사실 안 해도 되는데 귀찮아서 접착제를 묻히면 떨어지니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저는 귀찮아요. 이것조차 귀찮은 속옷이 어떻게 영상을 찍는 걸까요?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털실 길이가 애매해서 리본이 잘 안 묶여요. 힘들게 힘들게 신발끈 있던 저의 노하우로 묶어보겠습니다. 카메라가 엎어질 때 피곤해서 난리가 나가지고 그냥 내가 원래 이렇게 영상 찍는 사람이 아닌데 아닌가? 맞나? 항상 이렇게 찍었나? 아 리본 안 묶여. 2트째 실패. 3트째 좀 길게 묶고 싶어. 그냥 접착제를 확 붙여버릴까 보단 그냥 귀찮아 죽겠네. 그냥 순간 접착제 사랑합니다 여러분. 쉽게 잘 붙어서 좋거든요. 그분은 잠을 자고 있겠죠? 보고 싶네요. 내가 슬프고 우울하고 배고프고 그럴 때 마다 보고 싶어요. 이 밤에 배고픈 전 돼지입니다. 하지만 새벽에는 살찔까봐 먹지 않을 거예요. 보니까 3대째 실패. 몸무게는 그냥 그대로더라고요. 빠지진 않았고. 저희 엄마도 늙었는데 이제 지우셨네. 아, 나 어떡하면 좋아. 돈도 못 벌고 슬퍼서. 이 새벽에 오셔가지고 인사는 따로 안 드릴게요. 나가는 게 더 싫네요. 지금 새벽인데 오빠는 또 반겨주네.
나 힘들게 묶었어. 진짜 힘들게 묶었어. 리본 리본 나나자 완성. 귀엽고 깜찍하죠? 길이가 너무 길면 잘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도 잘라주면 됩니다. 그리고 접착제로다가 마무리하면 떨어질 걱정 없겠죠? 귀염귀염 사탕까지 완성했습니다. 귀여워. 날아갔어. 원피스 완성. 뭔가 유치해졌어. 접착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떨어져. 이런 건 자꾸 시실이 잘 풀려서. 자꾸 시실이라 그러니 시실이 잘 풀려서 고정을 시켜줘야 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인형이 묻었어. 묻을 뻔했어. 다행히 안 묻어서 다행이다. 살짝 묻을 뻔했어. 손보다 가위로 해줄게요. 풀릴까봐 끝부분에도 묻혀줍시다. 여기도 끝부분에도 묻혀줍시다. 인형이 작아서 조심해야 돼. 손으로도 해주면 좋아요. 사이에 실 껴있어. 흰색 실 껴있어서 빼줘야 돼. 섞였어. 섞이면 안 되는데. 하얀 실하고 섞이면 안 돼. 털실이라. 손으로 이렇게 해서 끝부분도 만져주고요. 안 풀리게. 끝부분을 만져서 고정을 해줍시다. 여기 살짝 묻은 것 같아, 이형. 근데 티 안 나, 괜찮아. 끝부분에 접착제가 한 번에 확 나오고 그래. 좀만, 조금씩만 나올 것이지. 손으로. 이런 방법 많이 쓰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하는데 손에 이렇게 붓거든요. 고정되면 몸에 안 좋으니까 여러분 하지 마세요. 됐다, 완성. 진짜로 완성했어. 이제 풀릴 일 없어. 여기 앞트임 더 해주고 싶어. 노출을 좋아하는 꼼시. 짠. 여기 이상하게 잘렸어. 여기도 예쁘게 마무리. 털도 같이 잘라버렸네. 약간 짝짝이지만 마음에 들어요. 노출 좋아하는 고미씨가 돼버렸어. 손도 다시 위치 원위치로 좀 해줍시다. 자꾸 풀려도 안 되겠어. 너도 일로 와. 팔 위치 여기 있어. 됐다, 깜찍. 너무 노출인데. 다리 다, 사이 다 보면 너무 노출인데. 어쨌든. 인형 완성. 조심. 귀여워. 모델이 너 모델. 귀엽고 깜찍한 모델. 귀여워.